I role play. Following in April.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미소천사 레이첼입니다. 네? 레이첼의 I role play를 보러 오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뿅. 햇님반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에 집중해야 돼요. 옛날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한테 이제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아보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음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나가 짐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갈대로,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했고, 막내 돼지는 좀 튼튼한 벽돌집을 짓기로 했어요.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 덕분에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후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얘기 재밌었나요? 네? 또 듣고 싶다고요? 아,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간식 시간이거든요. 간식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손 씻고 오세요. 네, 여러분 모두 간식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어휴, 잘 먹네. 역시 애기들 성장기니까 잘 먹는구나.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플이는 왜 안 먹고 있어요? 우유를 잘 마셔야지 키가 크지. 응? 착한 어린이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파인이도 잘 마시고 있잖아요. 응? 선생님도 우유 좋아했냐고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유를 엄청 좋아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옛날에 조금 통통했는데 우유 마시고 이렇게 날씬해진 거예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우리 애플이도 우유 많이 마셔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줄 테니까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 자, 애플이 짠! 맛있죠, 우리 애플이? 다 마셨네? 아이고, 예쁘다! 그래요, 이렇게 우유 잘 마셔야지 나중에 클 수 있다고요. 우리 애플이 파인이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애플이 파인이 집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약속하는데 하루에 우유 두 잔씩 마시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약속! 조심해서 가요, 안녕! 네, 레이첼의 아이롤플레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조금 민망했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애플이랑 파인이가 진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아이롤플레이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실 거죠? 지금까지 레이첼의 아이롤플레이였습니다. 안녕! 동화책. 못하겠어요. 각자 집을 짓기로 했어요.